25번 봅시다. 야, 이거는 뭐 지금 단어 모르면 그냥 맞추기가 그냥 어려운 구조네요. 아예 처음부터. 경찰이 블랭크했다. The suspect를 용의자를 뭐 하려고? Make sure 확실하게 하려고 뭐라고? DDR라고. He was not carrying a concealed weapon. 그러니까 그가 뭐 감춰놨던 어떤 그런 무기를 이렇게 소지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고 뭐 이렇게 이게 나오네요. 자, 그러면은 뜻을 하나씩 하나씩 챙겨오면 되겠네요. A는 뭡니까? A는 slaked. 일단 그 상황이 지금 뭐예요? 상황이 이 용의자가 어떻게 감춰놓은 그 무기가 있나 없나 뭐 했겠어요? 확인 혹은 검문 혹은 뭐 몸수색 이런 거죠. 그래서 여기 이제 슬레이크트 같은 경우에는 그 욕구를 충족시키다 이런 뜻이에요. 그거 아닌 거고. 그 다음에 그 B번에 슬레이크트. 슬레이크 같은 경우 요 놈이 이제 정답이 되겠죠. 요 놈이 몸수색하다예요. 그 B번에 프리스크트. 이게 몸수색하다. 그 다음에 C에 고울즈드. 이건 이 찌르다. 그리고 D에 드레시드. 요놈은 만들다, 뭐 준설하다.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. 그 답은 B로 가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26번. 우리 26번은 보니까 이것도 25번만큼이나 굉장히 좀 챌린징하긴 하네요. 근데 상황이 많은 사람들은 투 뭐뭐 하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. 캐나다 이미그레이션 로아. 지금 뭐예요? 캐나다 이민법 모함으로써 by staging. 이거 스테이지부터 한번 챙겨야겠네. 이게 스테이지가 뜻이 뭐예요? 이게 벌이다 이런 뜻이에요. 뭘 벌이냐? Fake weddings in order to gain citizenship. 그러니까 그 시민권 얻으려고요. Fake wedding, 위장 결혼식을 벌이는 방식으로 뭐를 캐나다 이민법을 뭐 하려고 노력한다? 캐나다 이민법을 뭐 하다? 피하다. 혹은 뭐 회피하다가 되겠죠. 그래서 A의 스커트가 회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. 스쿼트 회피하다. 근데 랜드 같은 경우는 이건 찢다예요. 그리고 케이졸은 속이다. 감언이설로 속이다. 그 얼루얼 유명한 거죠? 뭐지 이거는? 유혹하다. 답은 A가 될수 있겠습니다. 오케이.